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23회차 정함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지 말라. 노자의 인간관계 5계명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을 추켜 세우거나 머지않아 밝혀질 사실을 감언이설로 회유하면서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신뢰받지 못하며 결국엔 사람 위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들께서도 지금 갖고 계신 진실함을 항상 잊지 마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76페이지 마음씀을 두루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방단체의장 시, 군, 구의원 선거 유세로 가는 곳곳마다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이제 당선 감사의 플랜카드만이 군데군데 조용하게 거리를 지키고 있다. 몇 개월 전부터 연일하여 보도되는 IMF 한파 속에 최선의 전략을 하여야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동원되었던 인력과 칼라로 된 전달물들, 집집마다 보내졌던 우편물 등 각양각색의 선전에 사용했던 도구들에 소요된 경비를 모두 합하면 과연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당선된 분들의 소속이 지역 따라 확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옛 성현께서는 군자는 마음씀을 두루하여 치우치게 작당하지 않고 소인은 치우치게 작당하여 마음씀이 편협하다 하였는데 이것은 군자는 이쪽 저쪽을 분별하여 말과 행동을 가리지만 그곳에 얽매이지 않고 소인은 내 편 내 편을 가려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내 편은 다르다고 구분하여 내 편이 아니면 말도 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모해까지 하여 지역을 가르고 학벌을 가르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라고 한 것이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소년 분류심사원에 법문을 간다. 대부분 13세에서 19세 청년들이 있는 곳인데 마침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6일 현충일이 법문일이 되어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모두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남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염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러나 5천년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지금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호국 선열들의 아낌없이 바쳐진 목숨의 대가가 아니고서야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던가. 유권자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공약을 할 때에는 누구누구는 어째서 안 되고 누구누구는 첫째서 안 되니 정녕 자신만이 진실한 사람이고 자신만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과연
이분들 가운데 정령으로 호국선열들과 같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또한 적지 않게 궁금하다. 스님의 글 마음씀을 두루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자신의 이익만 위한 행동이 아닌 넓은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방송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많은 사랑과 후원도 부탁드리며 후원은 ARS 060-700-2037로 많은 사랑 주시길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23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